치료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해뒀는데 학술적으로 보자면 치료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세 번째,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밑에 읽어보자면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요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학술 용어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세라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광의로 이것을 다 치료라고 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 내지는 증상을 줄여주는 것 우리가 요거를 협의의 의미에서 이 치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발병하다 보면 다들 이제 증상 문제에 관심이 꽂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협소하게 치료의 의미를 생각하기 쉬운데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요것을 학술 용어로 재활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하죠.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이 병 자체로 끝나면 조현병, 조울증은 별게 아닌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과 조울증의 기본적인 특질은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병으로 시작되지만 병으로 시작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증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생김으로써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이 노력부터 시작이 되지만 왕왕 이것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삶을 무너뜨린다. 병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되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되면 증상은 이제 별로 없는데 삶에서 못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무너지는 이것을 제가 사회적 붕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붕괴가 그러니까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뇌에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뇌에 혼란이 생겨서 생긴 이 생물학적 붕괴가 왕왕 사회적 붕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병 치료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고 병 치료와 함께 삶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신경을 써야 되죠. 그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왕왕 흔히 삶이 무너진다. 삶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하게 된다.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못 다니고 휴직을 하게 된다. 친구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서 친구가 없이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만 주로 생활을 하고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게 된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무너진 삶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하나는 대인관계. 직업생활과 대인관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요것이 그쪽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죠. 내지 우리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 또는 이제 우리가 사회 복귀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또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회복 재기라고 하는 건 영어의 리커버리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둔 거예요. 남들은 일반적으로 리커버리라는 용어는 회복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뿌득풀 재기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병렬해서 써둔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커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치료해야 된다.
증상 없애야 된다. 이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무너졌으니까 어찌됐건 사회생활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발 가족들이나 초발 당사자들은 치료라는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병이 이제 발병한 지 빠르면 2, 3년, 아니면 5, 6년, 10년 이렇게 된 가족들은 아, 이게 치료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회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1번 항목과 2번 항목. 그런데 이제 3번 항목에 대해서는 더 뒤에 가서야 신경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개념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생물학적 붕괴가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무능력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자아정체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기 정체감이 무너지는 거죠.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쓸데없이 겉으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자부심이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가 겉으로 이 그 자존심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무너진 자존감을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겉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붕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었는데 어떻게 심리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죠.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거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있고 없고와도 관계없고 사회적으로 내가 직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와도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겉보기에는 증상도 있고 사회적으로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면에서부터는 리커버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순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 붕괴가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사회적 붕괴는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붕괴된 친구들의 경우에 자, 사회적으로 붕괴가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어 있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적인 데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심리적인 여기에서 다시 심리적 붕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때 힘을 내서 사회적으로 뭔가 직업도 가지려고 하고 대인관계도 맺으려고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증상은 사회 자기가 생활을 자기 생활을 잘해 나가면 증상은 저절로 또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물학적 붕괴와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끊임없이 악순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학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과 재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했잖아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해뒀는데 초반기 발병 초기에는 거의 대다수 가족들이 치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상만 없애면, 자 망상이 생겼는데 망상만 없애면, 환청이 생겼는데 환청만 없애면, 애가 지금 막 정신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사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데 저것만 없애면 이렇게 증상만 없애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저절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흔히 초기에는 생각해요. 발병 초기에 1년, 2년, 3년 내지 고집 센 분들은 10년 세월까지도 증상 없애는 데만 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되니까 하나는 증상이고 하나는 그의 삶이에요.
삶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상 없애는 데만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초반기 가족분들의 경우에 흔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삶보다 증상을 없애는데 자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한테 당사자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잘 기록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뭐를 관찰하시고 뭐를 기록하나 보면은 증상만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록해 놓은 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증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삶을 관찰해 줘야 되거든요. 삶을 관찰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나, 제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었나, 제가 오늘 하루를 자기가 과연 사는 데에서 지난 한 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해하며 살았나, 이런 그의 삶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의 즐거움의 요소, 만족의 요소, 행복의 요소, 이 부분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은 경우에 따라 옆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가족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애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가족분들이 들어서 애의 증상을 없애줄 방법이 어떤 면에서 없어요. 증상을 없앤다는 것은 한편으로 약을 먹어서 없애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약물치료와 플러스 심리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없애나가야지 되는 것인데, 가족분들이 지원을 해 주실 때 물론 가족분들이 잘 지원해 주시면 증상은 저절로 줄어들고 없어지죠. 그런데 제 이야기에 가족분들은 관심사를 증상보다는 오히려 증상을 한쪽으로 제껴놓고 이거는 자기가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 될 거다, 심리상담 꾸준히 받으면 될 거다 생각하고 한쪽으로 제껴놓고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다, 제껴놓고 삶을 봐주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는데, 하루하루의 삶에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의 삶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지금 삶에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 삶에 목표가 생기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달리하자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당사자들이 증상이 생기고 증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증상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는데, 증상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아무리 증상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증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을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면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가 오늘 하루는 좀 덜 불안하게 사는 것, 이렇게 목표를 잡고 사는 당사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생 죽는 날까지 가도 불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강박 증상 같은 경우에도 강박 증상 없애려고 애를 쓰면 없어지죠.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강박 증상은 없어졌는데 다른 강박 증상이 또 생겨요. 계속해서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면 증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늘 그게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모든 삶이 증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삶이 증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당사자들 자신도 하루 종일 관심사가 증상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환청 듣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환청 안 들을까, 이게 본인의 관심인 경우가 있고, 망상 있는 친구는 하루 종일 망상을 중심으로 모든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증상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가족들까지도 당사자들 늘 증상을 가지고 당사자를 지켜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삶이 전부 다 당사자의 증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왕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제 이야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아까 이 삶의 중심에 증상이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자리 잡아야 될 게 자리 잡아야 돼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가 자리 잡은 거예요. 뭐냐, 진짜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삶의 목표죠. 살아야지 될 이유, 내가 오늘 하루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사람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안 휘둘리죠.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증상에 관심이 꽂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해서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든지. 아무튼 이런 게 자리 잡으면 증상은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자식 살 계속해서 하루하루의 어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뭐를 하면서 살면 내가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할까? 요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 삶의 목표, 이유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가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 자유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만족스럽게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할 때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다시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치료라는 개념은 중심이, 증상 없애는 게 중심인 게 이게 치료예요. 그 다음에 재활이라고 하는 건 사회생활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재활이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의 만족, 이게 중심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앞에 돌아가서 잠깐 보자면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이죠. 여기 보면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어디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건 직업에서, 주거지에서, 관계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에서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주거지 이야기죠. 관계,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증상을 없애야 된다는 개념도 남들은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 없애야지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때도 흔히 보면 사회적 기준이 동원이 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돈도 벌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 작동하는데, 3번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 개념은 사회적 기준과 관계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 주관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때 만족스러운지, 행복한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 때 만족스럽고 행복한지,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사는 게, 어느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꼭히 가족들하고 사는 게 행복한지, 혼자 사는 게 행복한지, 남들하고 어디 단체 생활을 하는 게 행복한지,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그의 기준, 그의 주관적인 기준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삶에서의 어떤 만족과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초반기 가족의 관심사, 중반기 가족의 관심사, 후반기 가족의 관심사라고 해뒀는데,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년, 20년만 해도 이 지점에 못 도달하는 가족들 많아요. 30년이 지나서야 이 지점에 도달한다, 그때도 못 도달한다, 그런 가족분들도 많아요. 뭐냐면 세월이 나중에 많이 지나서 가족분들의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고 80이 넘어서고, 이제는 자기 자식이 20대에 발병했던 자식이 나이 50이 되고, 그때 가서야, 그래서 이제 자기 따나는 삶을 우리 가족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하고 막 얘를 좋은 직장 취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자식이 여럿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모라면 기쁘게 했던 자식은 나중에 나이 70, 80 되면은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이 병을 알아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 그렇게 지내던 애가 나중에 내 옆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 아파 병원 갈 때 같이 다니고 내 병수발 들어주고 등등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우리 속담에 못난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속담처럼 아픈 애가 내 옆에서 내 말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가족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족들이 내가 젊은 날에 뭐하러 그렇게 기를 쓰고 애 병 낫게 하겠다고 직장 취직시키겠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쳐댔나.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지하고 내하고 얼굴 보고 서로 웃고 서로 같이 시간 보내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거를 뭐를 그렇게 한다고 그 난리를 쳐대서 지를 힘들게 만들고 나도 힘들고 왜 그랬을까. 그 시점이 되어서 비로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지하고 내하고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는 거, 그거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족과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보면 치료 완치해서 빨리 증상 없애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다가 중단기에 가게 되면 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최대한 지가 할 수 있는 일, 직업을 갖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그나마 인간 구실하면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가 행복한 게 최고지. 지가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하루하루 지가 만족스럽게 사는지 지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비로소 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먼 길을 뭐하러 돌아서 그렇게 가십니까? 오늘 당장부터도 딴 거 다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지의 만족, 지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내 관심의 초점을 지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지 만족하게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여기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데에다가 주력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지금 증상이 자리 잡으면 평생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삶의 중심에 진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확고한 인생 목표라고 했는데 이 확고한 인생 목표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래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고 아무튼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면 증상이나 딴 건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과 만족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가족도 그렇게 살도록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관심의 초점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가족은 기록하십시오 하면 기록해놓은 메모를 보면 다르겠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안 가 있으면 증상만 잔뜩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관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애가 하루에 얼마나 웃었는지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뭐가 있는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관심의 초점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상은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이 이야기고 또 하나는 증상 자체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증상을 주변으로 밀어낸다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중심부에 증상이 있으면 증상만 나타나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저래서는 안 돼. 이거를 이렇게 거기에 바짝 주목을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건 뭐냐 하면 증상이 나타나도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 뭐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라고 취급을 하면 불안을 보이든 분노를 보이든 심지어는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수든 폭력이 나와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아이고 저런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뭐 횡설수설하건 엉뚱한 소리를 막 삑삑 계속해서 해대건 제가 당사자들의 망상 그거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 지 그냥 테레비 하루 종일 지방에서 테레비 보다가 거실에 나와서 부모 만났더니 재밌다고 지 봤던 테레비 이야기 좀 계속하는 거예요. 뭐 누가 있는데 뭐고 어쩌고 그냥 지의 망상을 그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지 테레비 보고 나온 이야기 듣듯이
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테레비 드라마 이야기하듯이 아 그랬나 그랬나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으면 네 되게 힘들었겠네 아 만약 그랬다면 되게 불안했겠네 되게 어땠겠네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아라고 생각하십시오.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저거 문제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건 중심의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되면 이게 주변으로 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그래 어찌됐건 치료 목표가 세 가지 치료 목표가 있는데 치료와 재활과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과 재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치료 목표가 있는데 각 시기별로 가족들의 주요 관심사가 다릅니다. 초반기 가족들은 치료에 올인하시는 경향이 있고 중반기 가족들은 리해빌리테이션 그러니까 재활 내지는 사회 복귀에 주력하시는 경향이 있고 후반기에 가서야 비로소 리커버리 그래서 회복과 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초반기부터 이 후반기 가족의 마음가짐처럼 그의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가시게 되면 엉뚱한 노력을 하느라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헛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철학이 삶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산다는 것은 남들처럼 남이라고 타인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잘 되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남들만큼 되는 거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래야 잘 사는 거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뭐냐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그렇게 남들이 기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조현병, 조울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틀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다니면서 배운 게 그 사회적인 틀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적인 틀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회적 틀을 강요받아요. 직장생활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틀을. 그런데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틀을 벗어난 행동을 보인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틀을 안 벗어난다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네모 박스 속에서 네모 우리가 침대의 이야기잖아요. 네모난 이 공간 안에서만 너는 놀아라고 하는데 발이 삐져나온 거예요. 손이 삐져나오고 머리가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다시 집어넣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치료라고 기존의 병원이든 의사들이든 대다수 상담자든 그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어넣어라고 하는 게 집어넣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게 상자 속에 억지로 꾸겨넣는 거다. 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는 사회적 틀에 맞게 산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발이 삐져나오면 어때가 돼야 돼요. 그럼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데 발이 삐져나와도 남한테 그렇게 뭐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니면 되지.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직업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나? 직업 없이 살면 어때가 돼야 돼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 버는 직업만이 직업인가? 아, 그냥 평생을 그냥 봉사활동하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틀을 삐져나와도 괜찮다가 될 때에 우리가
그가 자유롭게 살고 만족스럽게 살고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걸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삐져나오면 안 돼 하면은 절대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절대로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남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지는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가 행복한 길을 가게 해주려고 하면 사회적인 기준, 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들 부모님들이 세상을 모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세상을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가 내 머리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양자택일을 하셔야지 되죠. 내가 남들한테 맞추느라고 내 자식을 불행하게 살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과감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고정관념을 다 버려버릴 것이냐, 이걸 부모님이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존에 내가 이래야지 되라고 생각하는 걸 고수하는 한에는 애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틀을 많이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그만큼 애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가족분들이 생각을 일단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죠. 발병을 하게 되면 증상을 없애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게 치료다 라고 상당수의 가족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증상을 없애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더더욱이 증상만 없어지면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왜? 원래 발병하기 이전에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행복했다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병은 발병을 안 해요. 이것은 지가 이미 행복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힘든데 꾸역꾸역 10년 세월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살아오다가 드디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그 삶이 감당이 안 될 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으로 터져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병을 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그게 이전의 삶이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라고 만세를 불렀는데 그 애를 약을 먹여서 다시 너는 전에처럼 살아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치료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발병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전의 삶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지가 힘들지 않은, 지가 정말로 이전의 삶이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는 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가도록 끔 이제 해야지 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지한테 맡겨주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발병을 오히려 잘 됐다,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시점에서 힘들긴 하지만 얘가 조현병이 안 걸렸으면,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으면 내가 미처 모를 뻔했네. 얘가 조울증 증상이 안 나타났으면 미처 모를 뻔했네. 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로서 미처 모르고서 지가 행복한가 보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 뻔했네. 지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들고 터졌기 때문에 지난 삶이 지한테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걸 내가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건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 가면 되는데, 새로 갈 때 매우 중요한 게 절대로 부모님이 방향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왕왕 부모님들이 여기서 또다시 자꾸 방향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정말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지한테 맡겨주면 제가 하는 이야기 물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이 자기 길을 찾아서 가듯이 지가 정말로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지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주는 시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못 살아봤던 애들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욕구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애들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한다 해서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고 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걸 탐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지지해주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려주는 이 시기에 할 수만 있으면 심리상담밖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 자기 내면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면의 불편한 감정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욕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욕구 탐색. 자기가 자기 민마음을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깊이 있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치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고 치료와 재활과 무엇이 치료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치료라는 개념, 재활이라는 개념, 재기,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야기했고 우리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야기까지 했고요.